자, 그럼 한번 민간인 초반 민간인 먹는 루트를 한번 쫙 흩어볼게요. 우선 요맵 하이랜더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하이랜더에는 세 가지 레이더 젠 구역이 있는데, B에 하나, C에 하나, 그리고 여기 E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우선 E부터 가보도록 하죠. E부터는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한번 시작을 할 거예요. 디디디 디디디 하면서. 그럼 여기서 루트를 어떻게 가야 되냐? 그냥 제가 주로 가는 루트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게 꼭 제일 좋은 건 아니고 그냥 내가 가는 루트예요. 자, 여기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 우선 여기 아래를 봅니다. 나오면은 여기 동굴 있죠? 여기 아래를 보고요. 이 밑에는 소리가 들리면 가세요. 여기 보면은 소리가 들리잖아. 이 소리. 이 소리가 들리면은 가서 먹어도 됩니다. 가서 먹어도 되고요. 뭐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 우선 뭐 여기부터 가던가, 아니면 여기부터 가던가인데, 저는 이 가운데부터 가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여기는 레이더가 젠이 됐기 때문에 근처에 생존자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생존자가 일부러 여기 와서 먹는 거 아니면은 여기는 나중에 와도 됩니다. 고로 자, 여기를 확인하고 이 가운데 와서 여기 안에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요두 개를 버더더더더더 부셔진 다음에 확인을 하세요. 여기 두 곳. 확인한 다음에 확인하면서 밑으로 쭉 가서 여기 하나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이거 이 작은 놈은 이거 두 개만 부셔도 됩니다. 여기 안 나와요. 여기 민간이 안 나옵니다. 여기도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만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안에 확인 하면서 여기 나온가 확인하시고요. 쭉 가서 부수고 여기 있는 거다 부순 다음에 여기 민간이 있는지 확인. 다 확인해요. 여기도 나오고, 옥상에도 나오죠. 다 확인한 다음에 다 먹었어. 그럼 아마 2단계는 무조건 될 겁니다. 쭉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여기 하나 확인하시고요. 쭉쭉쭉쭉 가면서 여기 동굴 확인하고 여기 하면서 여기 먹고. 또 확인하면서 여기도 뜹니다. 여기도 뜨시고요. 이렇게 도시면 돼요. 여기는 이 마지막으로 대충 이메 이 지역에서 부활을 한다면 이렇게 한 바퀴 쭉 도시면은 잘하면 4레벨까지 됩니다. 민간이만 잘 뜨면 방이 없었다고 했을 시 헛. 여기 부활을 하잖아요. 자, 바로 가도록 하죠. 여기는 여기 밑에 바로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은 여기 밑에 있는 거 먹어도 돼요. 여기 밑에. 그런 거 아니면은 여기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여기 가십시오. 여기에 있는 애들 싹다 먹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하나. 그리고 여기 밑에 하나. 여기 하나 딱 봐주시면은 민간인이 있을 거예요. 여기를 다 먹었다. 그러면 바로 시로 가도 되는데, 시로 가기 전에 이렇게 한 바퀴 둘러주십시오. 일로 가면서 여기 밑에 하나 확인. 저기는 뭐 확인해도 되는데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잘안 뜨거든요. 그리고 여기 가면서 여기 두개 확인하고. 자, 이제 가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여기 보이죠? 여기 민간이 하나 확인하시고요. 또 내려가면서 여기 하나 확인. 그다음에 여기 확인. 그리고 이렇게 한 바퀴 쭉 도시면 돼요. 자, 이쪽 여기 뜨고요. 여기도 하나 뜹니다. 여기 민간이 하나. 그다음에 여기 뒤에 민간이 하나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가면서 이런 자판기들도 부시는 게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뜨고요. 여기 확인.
이렇게 하면은 대충 한 바퀴 돌아왔어요. 이제 아마 민간인들이 아마 대부분 다 먹었을 겁니다. 이 상태로 뒤로 가서서 뒤에 있는 여기는 민간인 여기랑 여기도 있거든요. 여기도 부활돼요. 민간인이 뭐 이렇게 해서 뒤를 뭐 방어를 하면서 민간인을 먹던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맵에서 가장 안 좋은 자리. 제일 배드 스타트. 여기는 만약 갈 거면은 여기밖에 없긴 하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안 가요. 그냥 좀 늦더라도 바로 이쪽으로 갑니다. 바로 건물 쪽으로 가서 그냥 여기 있는 거 딱 보고 이렇게 약간처럼 그다음에 여기 하나 보고 여기 하나 보고 이거 딱 보고 바로 C로 갑니다. 바로 C로 가서 여기 하나 딱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딱 하나 보고 여기 이거 그 다음에 여기 딱 보고 여기 안에 보고 아까랑 거의 비슷하죠? 여기 딱 한 바퀴 들어본 다음에 바로 뒤로 가요. 도도도도. 뭐 이 맵은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A 여기 하나, D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D. 왜 D에 된대는 구간이 두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하나, 여기 이렇게 대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선 A부터 가도록 하죠. 자 A는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자 여기서 시작하면은 우선 어디로 가냐, 여기로 갑니다. 왼쪽에 여기 아래 동굴 있거든요. 바로 아래 동굴 체크하시고요. 체크하면서 여기 이 바로 앞에 있는 동굴 여기 민간이 떠요. 그리고 먹었으면 일로 가면서 여기 하나 또 여기 밑에 하나 이렇게 뜨거든요. 이거 두 개 확인하시고요. 엄마야. 그 다음에 여기 하나 확인하시고 여기에서 건물 부게 주세요. 딱 건물 부게 주면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아마 하나씩 뜰 거예요. 여기 밑에 하나 여기랑 아마 여기는 여기? 여기 뜰 겁니다. 딱 확인하면서 한 바퀴 돌아줘요. 여기 하나 여기 뜨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뜨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하나 이거 또 밑에 밑에 하나 더 뜰 거예요. 여긴가? 여기 뭐 두 마리 뜹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도 뜨고요. 여기 두 개 여기가 좀 맛집이에요. 맛집이라서 많이 뜹니다. 그리고 여기도 하나 뜨고 여기 하나 뜨고 여기 한 바퀴 쭉 돌았으면은 여기 이거 무조건 거의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로 가세요. 가운데로 가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먹고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 체크해줘요. 여기 체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 다 먹었다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여기 하나 체크하고요. 여기가 A죠. A죠. 체크하면서 여기 아래 바로 아래 동굴 있거든요. 여기 체크. 여기랑 여기 가면서 여기 여기 민간이 하나 체크. 여기 그리고 이 동굴에 민간이 하나 체크. 일로 가면서 아마 여기 일단 여기 동굴 동굴 체크하고 뒤로 가서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나옵니다. 민간인. 여기는 이 A 지점제는 이렇게만 확인하시면은 아마 민간인 부족한 일은 없을 거예요. 이 다음
생존자 찾으면서 싸우시면 되고. 여기도 되는 데인데. 자, 여기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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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노란색 돔같이 생긴 거. 에, 이런 거는 뿌개길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에, 이거는 안 뿌개도 되고요. 여기만 뿌개서 인간이 있는지 체크, 체크 딱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여기가 아니라 이쪽, 이쪽으로 가서 어 여기서 또로록 하면서 어 민간인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돌, 여기 민간인 체크. 자, 여기 체크하면서 일로 가세요. 예, 로로로로로로로로 하면서 여기 민간인 체크하시고요. 예, 쭉 돌면서 여기 민간인 체크. 또 아래로 내려가면서 여기 민간인 체크. 자, 그리고 저거 체크했으면서 일로 가서 여기 민간인 체크. 여기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 여기 이 안쪽 동굴 한번 보시고 위로 올라가서 여기 안에 있는 민간인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쪽. 근데 보통 여기서 저기에서 부활을 했으면은 아마 여기에 있는 민간인은 다 먹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사람들이 많이 여기서 제인 되거든. 그래서 보통은 뭐 저기까지 체크도 해도 되는데 딱 여기까지만, 이 동굴까지만 체크를 하고 빠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빠져서 다시 뒤로 돌아가요. 아, 아니다. 뒤로 돌아가기 전에 여기만 체크하시면 돼요. 여기, 여기 가운데 있는 여기 아까 있죠? 여기 가운데 동굴. 여기를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보거든. 여기 이거 맨 마지막에 보기 때문에 여기 민간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체크하고 여기 있는 거 체크한다면서 그 다음에 가시면은 여기 동굴 안에 있죠? 여기 일로 가세요. 일로 가서 여기도 민간인이 꽤 많이 나옵니다. 여기 하나 나오고요.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나와요. 여기 여기도 민간인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여기 있는 민간인은 생존자들이 잘 먹으러 안 와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여기 부활은 여기서 가장 곤란한 게 셀입니다. 셀이 가장 가기가 힘들거든. 무공술도 못해갖고. 그래서 여기는 어 그냥 이것만 따라오세요. 여기서 두두두두 두두두두 여기서 부활하거든요. 두두두두 두두두두 그럼 이로 쭉 가. 쭉 가서 내려와. 내려와서 여기 하나 확인. 여기 여기 확인하고 왼쪽으로 바로 가서 여기 동굴 여기 확인하십시오. 예. 여기 확인한 다음에 바로 이쪽으로 와서 이거 좀 빨리 와야 되는데 빨리. 에. 이거 여기 4개 아 여기 5개 확인한 다음에 여기 먹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여기 안 갑니다. 에. 여기 안 가고 백 가세요. 쭉 백해서 가운데로 와. 여기 X 이게 X로 와서 어 여기도 확인하면 좋긴 한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안되고 여기만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확인 여긴 확인하시고 쭉 와서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민간이 하나 확인 동굴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집 같은 거 다섯 채 확인하시고 이 동굴하는 민간이 제니 안 되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가운데 두 개 이거 딱 요 것까지만 먹으면은 민간인이 아마 다 없어졌다고 뜰 확률이 높아요. 에. 그리고
여기 젠이 가장 안 좋은 게, 가장 민간인이 뜰 확률이 좀 낮은 곳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안 좋은 겁니다. 예. 제일 구닥다리 위치예요, 젠 여기가. 이 맵에서. 그래서 만약 억까를 당하면은 그냥 운이 안 좋았다고 생각하십시오. 아무튼 이 맵은 이렇게 도시면 되고요. 오케이. 다음 이맵젠 구역은 자, 여기 C구역. 여기 C구역에 하나, 그다음에 저기 뒤에 D구역에 하나, 그다음에 저기 A, 저기 구석에 하나. 여기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보냐? 여기는 시작하자마자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동굴, 예, 여기 동굴 앞에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왼쪽으로 가셔서 여기 안에 여기 확인, 예, 여기도 민간이 뜨거든요. 여기 체크한 다음에 일로 오셔서 여기 하나 체크 하신 다음에 쭉 가시면은, 예, 여기 동굴이 하나, 바로 옆에 동굴 하나 있죠. 그리고 바로 왼쪽, 아, 왼쪽으로, 예, 여기 하나, 예,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또 가까운데, 여기 요 나무, 큰 나무 있는데, 예, 여기 하나 뜨고, 그 다음에 여기도 뜹니다. 예, 바로 옆에, 예, 여기 나오는 골목 지점, 예, 여기 하나 뜨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가까우니까 이 동굴도 한번 보면 되는데, 여기는 잘안 뜨니까 민간이 잘안 떠요. 그래서 볼 필요는 없고, 바로 내려가 줍니다. 예, 쭉 내려가서, 여기 체크. 여기 민간이 하나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또쭉 내려가서 여기 민간이 체크. 예. 그리고 또 여기 민간이 체크 하나.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제 가운데로 가셔서 여기 가운데 있는 거 드시고요. 예. 여기 거의 무조건 있습니다. 여기 민간이니. 예. 그다음에 여기 아래. 예. 아래 민간이 체크. 예. 보통 여기까지 왔으면은 민간인이 아마 대부분 다 사라져 있을 거예요. 대부분 다 사라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생존자를 잡는 게 아주 좋습니다. 생존자를 잡으면서 이 맵은 거의 무조건 그냥 국룰 하나 있어요. 이 맵은 어떻게 하냐? 이 맵이 진화됐잖아요. 여기까지 왔어, 먹었어. 그러면은 지파를 쓰면서, 지파를 어디다 쓰냐? 뒤에다 쓰세요, 뒤. 지파를 뒤에다 쓰시면 됩니다. 거의 무조건, 뒤에다 쓰면은, 막, C, A, B, E가 남겠죠?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B랑 C를 같이 보호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예. 이 맵이 아주 그지 같은 게, 요 DA를 뿌개면은 신용 소환하는 지점이 너무 다 가까워요. 여기랑 여기 그냥 신용을 소환을 못해요. 여기 이렇게 C랑 이렇게 B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래서 거의 무조건 D를 뿌개주는 게 좋은 맵입니다. 여기는 그냥 100% D부터 뿌개야 돼요. 지파를 하시면은 자 그럼 다음 여기서 딱 두두두두두두두 딱 진화를 하잖아요. 아 여기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선 여기 두개 건물은 안 보셔도 됩니다. 왜냐 잘안 나오거든요 민간인이. 그래서 딱 이거 두개 체크 두개 체크한 다음에 민간인 있으면 먹으시고요. 딱 이거 뿌개고 건물 다 뿌개세요. 아 여기는 뿌갤 필요 없어요. 요 천하제일 무술대 건물, 요거 3개. 예, 여기는 안 나오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예, 딱그 2개. 이거 4개만 체크하세요. 4개 체크하고, 여기는 나중에 체크할 겁니다. 딱 보고, 바로 B로 가세요. B에 가서, 요 건물들 다 뿌개. 다 뿌개신 다음에, 여기 위에 하나, 그리고 아래 하나,
그 여기도 위에 하나, 여기 아래 안 떠요. 여기는 위에만 떠. 아마 그럴 거야. 예. 여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건물 3개 확인하고 여기 안에 딱 확인. 이러면은 벌써 2레벨 되고도 거의 반차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서 여기 확인, 건물 확인. 예. 그 다음에 여기 동굴 확인 하시고 바로 가운데로 가셔서 여기 동굴 하나 확인하고, 그 다음 위로 가서 여기 하나 확인하고, 여기 그 다음 실을 먹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여기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아마 여기 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뜰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기 확인한 다음에 D를 뿌개요. D를 뿌개고 예, CB를 보호해주면은 당신도 이 맵에선 왕이 될 수가 있다. 여기서 부활이 되는데, 아 솔직히 여기가 좀 많이 안 좋아요. 제일 안 좋은 구간이야. 예. 주요 민간이 있는 구역을 생존자들이 다 먹기, 재능이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 우선, 딱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동굴. 딱 하나 확인. 여기 확인하고, 내려가면서, 여기 동굴 하나 확인. 하시고, 요 나무. 확인하고, 바로 옆에. 요 나무도 확인하고요. 가깝죠?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요 안에 요 폭포 아래 폭포라고 해야 되냐 이거를. 아무튼 여기 하나 확인하시고 여기까지 왔으면은 생존자랑 눈이 마주칠 겁니다 아마. 막 발소리도 들리고 막 그럴 거예요. 이거 여기 동굴 하나 있고요. 딱 여기까지만 확인하고 만약 생존자들 여기 있다, 뭐 무슨 생존자 구하는 소리 리리리리리 하는 소리 들려, 그러면 그거 뭐 잡으러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나는 민간인만 먼저 노리겠다 하면은 요 아래에 있는 요 동굴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까지 먹었으면은 요 가운데에 있는 곳, 예, 요 동굴, 예, 여기 동굴 하나 확인, 그 다음에 여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확인, 여기 딱 가운데까지, 여기까지만 먹었으면은 끝났을 겁니다 민간이. 자 여기까지 먹은 다음에 아마 2레벨은 됐을 거예요. 2레벨로 아까처럼 D를 뽀개버리신 다음에 C랑 D를 보호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메모 대충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오케이 다음 C에 하나 부활하고요. 그 다음에 B에 하나 젠되고요. 그 다음에 A 하나 젠됩니다. 이렇게 세 군데서 젠이 되는데 일단 C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맵은 뭐 간단하긴 해요. 자 어디 보자. 자 여기서 부활을 하거든요. 아 여기가 아니라 여긴가? 자 여기서 부활을 합니다. C는 두두두두두두두두 뭐라고? 어디부터 가면 되냐? 간단합니다. 여기부터 가세요. 왼쪽, 이 왼쪽에 있는 요 다섯 채 요거 무조건 여기부터 먹으세요. 예, 여기가 민간인 핫플레스 장소로서 거의 무조건 민간인이 있습니다. 거의 100% 있어요. 예, 여기 딱 먹고 이거 쭉 가시면 여기 두 채 그리고 플러스 한 채, 요 세 개, 요 세 개 민간인 딱 드시고 2는 안 가셔도 됩니다. 예, 2는 안 가셔도 되고 다음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 있는 한 채 먹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상태로 C를 먹으러 가세요. 여기 C 집 많죠? 집
바쁘게. 다 뿌갠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다 먹으시고요. 이 맵은 C에서 부활했다면은 아주 편한 겁니다. 예, 진짜 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민간인 다 먹으시면은 거의 무조건 레벨 3는 보장이 된다 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볼 필요가 없는데 만약 애들이 기동키를 한 개도 못 찾았다 그러면은 바로 비를 뿌개버리세요. 예, 비를 뿌개버려. 예, 지파로 비 뿌개버리고 C랑 D를 보호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거의 무조건 예, 이길 수 있으실 거예요. 뭐 C 실에서 젠 냈으면은 뭐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자 B에서 여기도 젠 냅니다. 여기 그러면은 일단 여기 있는 집들 있죠. 예, 집들을 다 뽀개요. 집들을 다 뽀갠 다음에 민간이 있는지 없는지 쏴 확인하면서 드시고요. 다 드셨으면은 일로 가서 여기 동굴 하나 확인하시고 그리고 도도도도도 가면서 이거 잊지 마세요. 자판기 뿌개는 거. 자판기는 보이면 뿌개세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확인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확인했으면은 이쪽으로 쭉 가서 여기 하나 확인. 여기 민간이 바로 보일 겁니다. 여기 그리고 쭉 가서 여기 민간이 하나 확인하시고 이거 쭉쭉쭉쭉 가서 C로 가세요. C 왔다! 그러면은 아까 C 먹는 거랑 C에서 젠되는 거랑 그 먹는 거 있잖아요. 동일시 올라가서 여기 있는 건물을 다 뿌갭니다. 에. 다 뿌개서 민간이 드세요. 민간이 듣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다 먹었다! 그러면 바로 D 가서 D가서 여기 있는 거 다 뿌개주고 아마 거의 100% 여기에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쪽 그 저 이쪽으로 보내세요. 야! 다 꺼져 하면서 아!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만약 기동키를 D를 찾았다 D를 찾았어요 그러면은 D를 뿌갭니다. 예, 지파로 지파로 B를 뿌개고 C랑 D를 병행하면서 지켜주시면 되고요. 만약 기동키를 C를 찾았다 그러면은 E를 부수면서 D랑 C를 보호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D, C를 둘 다 찾았다 그러면은 지파 쓰지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여기 C랑 D를 돌아다니면서 생존자 있는 거 잡으시면 됩니다. 둘 다 찾았을 경우 지파 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파는 거의 그냥 안 쓰는 게 좋긴 해요. 애들이 기동키를 그 시간에 다 돌려버리기 때문에 아무튼 B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인데 거의 최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가 최악인데 일단 한번 민간인을 먹긴 해야겠죠? 그래서 딱 부활했으면은 요 정면에 있는 이 동굴 여기 안에 민간인 하나 여기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먹었으면은 여기 정면으로 쭉 가세요. 쭉 가서 여기 동굴 하나 있고요. 여기 위에는 아마 제가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닌 이상 동선이 좀 꼬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 보는 게 좋고 소리가 들리면 가도 돼요. 그리고 쭉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가서 여기 민간인 하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 도도도도도 가서 여기 민간인 하나 확인하시고 이 다음 가운데 여기 2로 가서 민간이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딱 여기만 부수시면 됩니다. 요거 뒤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요거 딱 요거까지만 예
이것까지만 뽑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위에 하나 인간이 젠되고 여기 아래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딱 이것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민간인을 다 먹었다. 그리고 먹었으면은 마지막으로 여기 딱 나와줬네. 여기 민간이 하나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이 다음 지파 쓸지 안 쓸지 그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기동키를 C랑 D 둘 다 안 찾았다 그럼 바로 D를 뿌개주시고 C랑 D를 지키시면 됩니다. C랑 D를 지키시면 되고요. 만약 C랑 D 둘 다 찾았다 그러면은 A를 뿌개주세요. 예. C랑 D를 둘 다 뿌갰으면은 A를 뿌개고 E랑 D 이거 두 개를 병행하면서 이 가운데서 이게 요 A를 뿌개면은 그 올 수 있는 자리가 여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이쯤에서 이렇게 하면서 C랑 D, 아, D랑 E를 같이 지켜주세요. 계속 막 견제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A는 그래요. 자 하나는 여기 E, E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D, 여기 하나가 있고요. 다음은 D,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것인데 어디 보자. 이는 아마 여기서 예. 여기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시작을 하면은 바로 아래로 내려가서 이 네 개를 먹어 줘요. 아니다, 취소. 다시. 아래를 먹어 주는 게 아니라 여기는 무시하세요. 무시하고 바로 이로 뛰세요. 예. 이로 뛰면은 아마 생존자들이 여기서 따라라라라라라라 하면서 민간인을 구하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거를 방해하세요. 이렇게 뿌개면서 여기 내 거야 하면서 내 거야 하면서 뿌개주면서 여기는 민간인을 먹으시면은 먼저 독차지할 수 있습니다. 예, 가까워 갖고 그래서 여기를 먼저 먹으신 다음에 아 여기는 그 록필드랑 거의 비슷한데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여기 뒤에도 민간인이 뜹니다. 여기를 먹으면서 여기 뒤에 있는 거 여기 예, 이거 하나 확인하시고요. 여기 먹었으면은 그 다음 뒤로 빼서 여기 있는 세 개를 먹어주는 겁니다. 아 셀 봉인하지 말라고요? 맞아요. 만약 자신이 셀이다 그러면은 2부터 먹으세요. 예, 왜냐 걔는 못 날잖아. 예, 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원거리에서 그 견제할 수 있는 에너지파 아니 그냥 기탄조차도 쓸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D부터 여기 셀봉이로 시작하셨으면은 여기부터 먹으세요. D부터 나머지 레이더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세 개 먹으셨으면은 다시 돌아옵니다. 2로 돌아와서 여기 하나 여기 뒤에 있는 거 민간이 하나 먹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 네 개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먹었으면은 사실상 끝이긴 해요. 끝이 나서 자 여기도 여러분들 구조물 보세요. 딱 전 맵이 생각나죠? 예 맞습니다. 요 맵이 짱뽕 맵이에요. 그냥 요 A랑 E 빼고 그냥 복부 탄 겁니다. 예 그 록필드를 복부 탄 거기 때문에 여기도 견제법은 간단해요. 만약 C랑 D를 아무도 못 찾았다 그러면은 B를 뿌개세요. 예. B를 뿌개고 C랑 D를 보호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만약 C를 찾았다 예. C를 기동키를 찾았다 그러면은 E를 뿌개고
D랑 C를 보호해 주시면 됩니다. 뭐 대충 이 젠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D젠. D는 여기서 젠이 되거든요. 와, 여기 됐으면 게임이 끝났다고 봐도 무방해요. 진짜 미쳤어. 여기가 가장 좋은 곳입니다. 역사상 모든 맵 중에 가장 좋을걸요. 자, 부활했다. 바로 여고 3개 바로 먹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있는 요 다섯 채 여기 먹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이거 먹은 다음에 아마 생존자들이 여기를 먹었을 거야. 여기를 아마 먹었을 겁니다. 근데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안 먹을 수도 있긴 한데 여기서 가는 거랑 안 가는 거랑 제가 구분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 맵이 이렇게 문이 있잖아. 아, 여기 집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집이 한번 문이 열리면은 안 닫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문이. 이렇게 다 열려 있다. 멀리서도 보면 열려 있는지 안 열려 있는지 딱 봐요. 그래서 요 다섯 채를 먹고 위로 올라가서 봅니다. 문이 열려 있는지 안 열려 있는지. 만약 문이 안 열려져 있다 그러면은 먹으러 가시고요. 만약 문이 전부 다 열려져 있다 그러면 2로 가세요. 2로 가셔서 여기 있는 네채 먹으시고요. 여기 뒤에 하나 먹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 C랑 D 둘 다 안 돼 있다, 기동키가. 그럼 지파를 D에다 쓰시고, 자, B에다 지파를 썼으면은 여기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딱 A쪽, A쪽에 내려오면서 여기 지파 하나 확인, 왼쪽에 있는 지파 하나 확인, 여기 딱 확인해 주세요. 확인하시고 민간이 있으면 먹으시고 민간이 없으면은 바로 백하면서 C랑 D를 방어를 해주면서 짝짝꿍 하시면 된다. 뭐 대충 D에서 젠이 되면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맵에서 가장 최악인 맵인데 아마 셀붕이로 하실 때 좀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만약 여기 걸렸으면은. 자,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저만 따라오시면은 그나마 최소한의 손해로 가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자, 젠이 되면은 우선 이 다리를 지나서 여기 하나 확인해 줍니다. 여기 하나 딱 확인해 주고 그 다음에 일로 오른쪽으로 가셔서 여기 하나 여기 민간이 나오거든요. 여기 딱 확인해 주면서 여기는 간단해. 이렇게 뚝 테두리 따라가면서 쭉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하나 여기 동굴에 하나 민간이 확인.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떠요. 여기도 민간이 하나 뜨고요. 쭉 따라가서 여기 민간이 확인하시고 쭉 가서 여기 여기서 아마 민간이 바로 보일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쭉 따라가셔서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쭉 따라가셔서 그 다음에 씨를 먹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게 좀 쉽지 않음. 이게 서바이버들이 여기서 젠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좀 쉽지 않아요. 이게 좀 문제야. 이렇게 하셔서 여기를 먹고 2레벨이 되셨으면은 아까랑 똑같이 지파를 뭐 기동키를 C가 찾았으면은 D 부개고 DC를 보호해주시면 되고요. 만약 둘 다 안 찾았으면은 B를 부개고 C, D를 보호해주시면 되고 D가 만약 찾았으면은 아 D 찾아도 B를 부개서 C, D를 좀 보호해주시면 되고요. 아마 둘 다 기동키를 찾았으면은 지판을 안 쓰시는 게 좋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맵은. 아 여기는 근데 좀 악질이다. 아, 여기제는 여기제는 좀 많이 악질이에요. 여기. 뭐 이 맵은 이렇게 하시면은 어느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는 유일하게 좀 그게 없어요. 함정 젠 위치가 없고 다 좋아요. 예, 다 민간인 먹기가 좋은 맵인데 우선은 C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B에 하나 있고요. 저기 뒤에 그 다음에 요 A 뒤에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자 우선 A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젠이 됐으면은 자 오른쪽에 여기 여기서 젠 되거든요. 민간이 여기 민간이 하나 드시고 바로 나와서 이쪽 앞에 있는 동굴 에 여기 앞에 있는 동굴에 민간이 하나 확인하시고 그 다음 바로 나와서 여기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요거 고인돌 같이 생긴 거 일로 가셔서 여기도 민간인이 뜹니다. 여기 하나 왜 이런 곳에 뜨는지는 나도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쭉 나와서 쭉 가세요. 쭉 가셔서 여기 밑에 하나 예. 여기 민간이 하나 뜨고요. 근데 이 맵은 좀 많이 해봐야 될 거예요. 여기가 많은 지형이 좀 똑같아갖고 자 여기 하나 확인하시고 그리고 또 오른쪽 바로 오른쪽 X죠. X지점 바로 여기 앞에 예. 위에서 보시면은 이렇게입니다. 예. 가운데에서 바로 여기 앞에 있는 곳 여기 있는 민간이 하나 먹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용암을 쭉 따라서 여기 위에 요 위에 고인돌 예. 여기 안에 예. 여기 하나 민간이 드시면 됩니다. 여기 안에 민간이 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쭉 가면 여기 거대한 동굴이 하나 있어요. 동굴 안에 민간인 여기 한 마리 있고요. 저기 한 마리 있습니다. 이렇게 한 마리 있거든요. 여기까지 오고 바로 시로 가세요. 시로 가셔서 요 곰 구체 같은 거 여기는 확인하시고 딱 여기까지만 확인했으면은 여기서 지파를 어떻게 쓰냐. 여기는 좀 애매해요. 지파 쓰기가 많이 어디를 뿌게든 동선을 별로 맞는 곳이 없다라고도 봐도 무방할 수가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만약 애들이 C를 못 찾았다 만약 기동키를 C를 못 찾았으면은 D를 뿌개십시오. 예. D를 뿌개요. 만약 C를 찾았다 그러면은 E를 뿌개십시오. E를 뿌개서 A랑 B 견제하시고요. C를 못 찾았다 그러면은 D를 뿌개고 C랑 D를 견제하세요. 난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 자, A 젠은 요 정도만 하면 되고 다음은 B 젠. 여기서 젠이 되는데 여기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민간이 있죠. 여기 앞에 여기 민간이 하나 확인해 주시고 쭉 가셔서 바로 내려오시면은 여기 동굴 안에 쑥 있어요. 자 여기도 민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백해서 오른쪽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은 아마 여기 민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래 내려가시면은 여기 하나 민간인 쭉 내려가시면은 여기 민간인 하나 있고 그리고 나오세요. 나와서 바로 오른쪽 오른쪽에 요 고인돌 같이 생긴 거 안에 민간인 하나 딱 있고 그 다음에 쭉 가셔서 아까 여기 X X 지점에 여기 민간이 하나 딱 여기까지만 먹고 만약 C를 못 찾았다 그러면 똑같아요. 바로 지파로 D를 뿌개주세요.
바로 지파로 D를 뿌개줘서 C 가서 여기 이런 거 뿌개신 다음에 민간인을 먹으면서 여기 C하고 D를 B를 견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 B 쟤는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C는 여기서 쟨이 되는데 여기서 쟨이 되면은 바로 요 다섯 개, 예, 요 다섯 돔. 요거 뿌개주시고 민간에 있는 거 확인하면서 먹어주세요. 어, 먹어주면서 다 먹었다. 그러면 바로 X 시즌으로 가십시오. X 가서 여기 하나 확인, 예, 여기 하나 확인하고 다시 쭉 올라가면서. 여기 하나 확인. 그대로 또 올라가면서 여기 확인. 이쪽으로 확인. 쭉 올라가면서 여기 민간이 하나 확인하고 나와요. 왼쪽으로 나오면서 여기 위에 여기 하나 확인하고 다시 여기 쭉 일로 올라가면서 여기 민간이 하나 확인. 딱 이렇게 까지 확인하면은 어 지파, 어 지파 타이밍, 예, 아까랑 똑같이, 예, 만약 C를 못 찾았으면은 어 D를 뽀개면서 C, B를 견제, 예, 뭐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대충 뭐 초반 운영은 이렇게만 하시면은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아마. 예. 그 다음은 뭐 알아, 운영적인 면이 있는데 어 그거는 많이 해보셔야 될 거예요 아마. 전투가 좀 있고 막 그러니까 어 일단은 요거는 그냥 초반 민간인 찾기였으니까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케이. 자 요나라.